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이번 파리 올림픽이 관심도 없고 망했다고 하더라고. 전 세계의 축제가 왜 이렇게 된 걸까? 일단 올림픽의 시작, 개막식의 시청률이 난리가 났어. 도쿄올림픽의 KBS, SBS, MBC 3사 학계의 시청률이 무려 17.2%나 됐었는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3.0%에 그쳤대. 에이,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에 시작하니까 시청률이 바닥인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시차가 비슷한 런던 올림픽만 봐도 14%나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걸 보면 단순 시차 문제만은 아닌 게 분명해.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출전 종목의 감소야. 여자 핸드볼을 제외하면 그 어떤 구기 종목도 우리나라가 출전하지 못했어. 야구는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었고 축구, 배구 이런 팀 게임이 모두 예선 탈락해버렸거든. 이게 막 토너먼트에서 올라가고 그런 걸 봐야 다 같이 보는 재미도 있는데 그런 게 갑자기 확 줄어든 거지. 이런 팀 게임을 하는 종목이 줄다 보니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가장 적은 선수단을 파견한 상황이 되어버렸어.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올림픽에 관심이 없어진 것도 이유야. 옛날에는 국이 선야, 대한민국은 하나다, 뭐 이런 느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개인과 국가가 많이 분리되면서 한 선수가 메달을 따와도 막 국뽕이 차오르고 그러지 않는 거야. 심지어 선수들도 본인의 자아실현이 더 중요하지, 국가를 위해서, 뭐 그런 감성이 줄어들었어.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다 보니 국을 검색량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대. 그래도 메달 13개, 기분은